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4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척교회 4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9일 순복음 위드교회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순복음 위드교회는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천명하신 개척 500교회 사업 중에 496번째로 탄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순복음 위드교회는 남양주 오남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저의 사역지로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단이 많은 곳입니다. 신천지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교회 등등 도처의 이단교회들이 소형에서 중형교회로 성장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이단교회가 있다 보면 미혹의 영이 심각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영적전쟁에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주어진 환경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복음 위드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니 시작부터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4년 동안 순복음 위드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은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뜨고 눈이 오고 비가 오듯 목회의 시작은 말 그대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되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017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척 후 2주일 만에 경기도 시흥에서 남양주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던 중 서부 간선도로에서 갑자기 핸들이 돌아가면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신기하게도 핸들이 갓길로 돌아가더니 시동이 탁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그 후에 레카차를 불러 수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동차 수리 후 일주일 후에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식도 오래된 차를 보니 묘한 기분이 들면서 후에 고민도 없이 자가용을 폐차시켰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은 15개월 동안 우리 가족은 시흥에서 남양주로, 남양주에서 시흥을 대중교통으로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한 손에는 하나에서 두 개씩의 짐이 둘려 있었고 집과 교회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달리고 뛰기를 숨가쁘게 하였습니다. 남양주에서 시흥까지 대중교통 소요 시간은 짧게는 3시간 30분에서 길게는 4시간까지 걸렸습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자가용을 하나 사시거나 집을 이사하시지 왜 그런 고생을 하세요? 당시에는 차를 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말이 쉽지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월 동안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교회의 소중함을 배우고 이 과정과 시간이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된 훈련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판단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앞서 있었기에 긴 시간을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가족 어느 누구 하나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서도 우리 가족은 잘 견뎌 주었습니다. 지나간 4년의 시간 중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었음에도
우리 가족은 하나로 똘똘 뭉쳐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새벽 기도를 하라는 마음의 푸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후로도 몇 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초에 비로소 11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3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도 하고 새벽에 전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정 기도회를 시작하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에게 자가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개척 선교회에서 미자립 개척교회를 섬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만 있는 교회에 주일마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필요한 후원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전도팀에서도 두 달 동안 매주일 오셔서 전도 행사를 해드리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던 썰렁한 교회에 사람들의 호흡이 퍼지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도 말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으면 빨리 기도회를 하셨어야죠. 그랬으면 지금은 더욱 좋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딸 예윤이에게 형편상 미안했지만 배우던 피아노를 맞춰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3월을 보내고 4월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는 우리 가족 아니면 저 혼자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월부터는 외롭지 말라고 새벽 예배에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지만 매달 첫 주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두 딸내미들에게 피아노를 레슨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섭리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교회에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시련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진행형입니다. 이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환경을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속 찬양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의 성장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낙심치 말라고 하셨음에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워낙에 시국이 어수선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척교회 재정도 문제지만 복음을 전할 방법조차도 틀어막힌 시국에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계속된 상황에서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어찌하든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복음 위드 교회의 SNS,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시국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조용히 목사님의 방언 통성 기도와 찬양 반주를 믹스해 보면 어떨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만들어 보라는 푸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유튜브 영상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1시간 방언 통성 기도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날개를 단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회복시켜 주었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문을 열게 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접었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간증의 댓글도 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팬데믹에 빠진 전 세계 전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골방에서 이 영상이 플레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영상을 통하여 치유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유튜브 순복음 위드교회 채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 개척 후 4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나아진 것과 좋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만을 보고 지나온 저의 무지 때문에 생각했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공고한 마음이 가득할 때, 무조건 예배당에 앉아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답답해할 때 성령님은 예배당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제단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온몸에 뜨거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과제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주의 종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고자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과제를 마치기 위해 이른 새벽 오늘도 저는 기도로 몸부림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 순복음 위드교회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순복음 위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